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 보면 NFT에 대한 이름만 붙어도 계속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메타버스를 좀 보는 듯한 느낌인데요. 과연 이게 정말 거품으로 사라지는 것인지 혁신의 시작일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팅크플로우의 강정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요즘 정말 NFT가 네. 광풍이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주식시장을 흔들고 있는 하나의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서 특히 정말 두각을 보였는데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최근에 뭐 미국 페이스북의 NFT 플랫폼 운영 계획에 주목을 받은 상황이고요. 또 아마존도 역시 디지털 자산 결제와 NFT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얘기가 밝혀지면서 이 국내 게임 업체들도 메타버스와 NFT를 접목한 그런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NFT 관련 시장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NFT가 말 그대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 디지털 증표 같은 그런 네. 역할을 하는데 특정 사물의 정보가 기록된 그런 표시로서 사본이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을 의미하죠. 뭐 최근에 유명해진 건 일론 머스크 아내 그라임스가 NFT를 통해서 65억의 수익을 얻은 것이 알려지면서부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디지털 그림 실점을 올렸는데 약 65억에 20만에 판매를 하면서 수익을 얻은 게 이슈가 되면서 그 메타버스 본격화로 인한 그 NFT 시장도 빠르게 성장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거래 주체로 NFT가 자리 잡게 된다면 메타버스 활용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암호화폐 가격 상승 그동안에는 뭐 하락했습니다만 코로나 이후로 글로벌 유동성 공급되면서 글로벌 NFT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하면서 NFT 가격도 상승하는 말 그대로 메타버스와 디지털 자산으로 빠르게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NFT 시장 규모는 3분기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블록체인 데이터 업체 뎀레이더에 따르면 3분기에 NFT 거래액은 107억 달러, 약 12조로 전분기 대비 700% 가량 증가하면서 그야말로 폭풍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복제가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인증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디지털 세상에서도 이런 가상 세계에서의 새로운 인프라를 열 것이라는 기대감이 최근 시장에 이슈가 되면서 관련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기에 7배 시장 성장성이면은 그야말로 기업들이 돈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인력도 충원을 하고 있다라는 점들 네. 그런 게 이제 또 시장의 성장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 같은데 NFT 뭐 이야기를 아마 투자자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것 같긴 하지만 네. 또 정확한 개념을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히 NFT가 어떤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뭐 암호화폐와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NFT는 특정 자산을 나타내는 블록체인상의 디지털 파일을 말합니다. 뭐 유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 소유권 인증서로 활용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좀 다른 개념인데 유사점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플랫폼을 통해서 구성되면서 분산과 투명성, 익명성을 가지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만 차이점은 암호화폐는 동일한 액면코인일 수 있고 NFT인 경우에는 각 NFT가 다른 토큰을 보유하면서 토큰의 한계의 수정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NFT는 구매자가 독점 소유권을 갖고 그 기본적인 디지털 파일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인 차이점은 NFT는 한 소유주밖에 없다 네. 시점에서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디지털 자산은 사실 복제가 너무나 쉽게 가능한데 예. 이제 NFT 기술로서 뭔가 소유권, 이게 오리지널이다 이런 걸 인증할 예, 수 있는 예, 하나의 또 기술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좀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요. 네. 어디서 좀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뭐 스포츠 명장면을 담은 영상이라든가 뭐 사진, 텍스트는 물론 이 가상 세계 속의 부동산 등에도 적용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트위터의 CEO 잭 도시의 첫 트윗 NFT가 약 290만 달러, 34억 원에 체결됐고 스티브 잡스의 최초 이력서 NFT도 2,700만 원, 3천만 달러에 거래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 NFT는 2억 5천만 원에 팔린 그런 성과를 기록을 했고요. 뭐 NFT 기반
네트워크 기반 블록체인을 통해서 디지털 증평 덕분이죠. 따라서 손쉬운 발행과 유통이 가능하면서 높은 신뢰성이 보장이 되고 또한 거래를 통한 수익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잠재력을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용 분야 역시도 무궁무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게임사인 위메이드가 최근에 NFT 관련 블록체인 행보에 대한 어떤 그렇게 직접 투자에 나서면서 이 관련된 모멘텀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시를 들어주시니까 좀 이해하기가 쉬운 게 네. 정말 뭐 디지털 자산 아무 거에나 네. NFT 기술 적용을 시키면 네. 그게 또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말씀처럼 국내에서는 사실 게임 업체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외에도 저희가 좀 체크해볼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국내 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NFT 위메이드가 자사 그 위메이드 트리를 통해서 그 NFT 사업을 영위하는데 합병을 하면서 직접적인 NFT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의미를 좀 뒀고요. 미르4의 글로벌 버전의 블록체인 기술인 유틸리티 코인 트레이코와 NFT를 적용하면서 이제는 말 그대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네. 그런 사업을 나선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경매회사인 서울옥션도 자회사 서울블루옥션과 두나무와 NFT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하면서 NFT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컴투스 역시 미국 스포츠 NFT 전문기업 캔디 디지털 투자와 같이 연기하면서 120억 정도의 투자를 참여할 방침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지도 부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NFT 스타트업인 슈퍼플라스틱에 투자하면서 NFT 시장에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JYP도 두나무와 NFT 플랫폼 사업 진출을 위한 전략적인 제휴를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하이브 역시도 두나무와 유명하죠. BTS 굿즈 NFT 발행을 위한 이런 전략적인 제휴를 검토 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SM도 자회사 DOU가 NFT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을 진화한다는 방향성을 좀 갖추면서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최근에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대한 주로 NFT 관련된 사업들이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프리카 TV도 BJ의 영상을 또 NFT로 만들어서 거래할 수 있는 전용 마켓을 열겠다는 계획을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1월 달 중경에 오픈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요. M게임 역시 마찬가지로 NFT 관련된 그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게임블 역시도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 2대 주주로서 대체 불가코는 NFT 거래소 등 다양한 영원 사업을 펼치면서 시너지가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날 역시도 블록체인 결제 사업하는 자회사죠. 다날 핀테크가 NFT로 결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위메이드 자회사 위메이드 트리와 전략적인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상황이고요. 갤럭시 모니터리 역시도 자회사 갤럭시와 메타버스 큐레이션을 이용해서 지난 5월에 설립한 스포츠 방송 디지털 이런 관련된 분야에서 NFT 할 수 있는 IP 재산이 국내 스포츠 부분에서는 최다 IP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 좀 분류를 해보면은 역시나 게임 업체들 아니면 엔터 업체들 혹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네. 업체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공통적인 거는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걸로 가치를 네.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저희가 나눠봤어요, 분야를. 근데 우리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분야가 가장 NFT에 적합하고 수익성이 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먼저 이제 글로벌 비중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비중 중에서는 미술과 수집품이 35%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메타버스는 25%, 게임이 23%로 디지털 미술 거래와 부동산, 게임 아이템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로 NFT에서는 미술품, 엔터테인먼트, 디지털 가공 창작물, 심지어 트위까지도 최근에 방구 소리까지도 거래가 되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또한 NFT는 디지털 자산에 특별 그 일련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작품의 무면허 복제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저작권 발행 내역과 소유권 변동 등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 보장뿐만 아니라 수익성까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아이돌 산업을 살펴보면 그 구찜물 굿즈 외에도 디지털 아크를 이용한 이런 굿즈들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부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한 희소성과 수익성이 좋아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마다할 필요가 없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키노 앨범이라고 해서 스마트 디바이스에 연결된 음원, 사진, 뮤비 등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NFT 형태 앨범까지 발매하면서 이런 수입원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플랫폼들이 NFT를 선택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선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아무래도 오리지널리티를 이제 부각을 시켜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미술, 아트 쪽에 가장 집중이 되어 있다는 점들도 함께 체크를 받고요. 그런 영향으로 우리 시장에서도 서울 옥션이 또 부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조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들 살펴봤는데 이와 관련된 종목들 한번 더 심층 있게 살펴보시죠.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요즘 가상자산 시장에서 NFT가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독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다양한 산업으로 침투율이 높아지면서 성장성은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관련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옥션입니다. 1998년 창립 이후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을 선도해온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지난 6월 관계사 서울옥션 블루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NFT 시장 진출에 나섰는데요. 최근 세계 최대 경매 업체의 소비더가 NFT 스타트업 모이트에 2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미술품 시장이 NFT를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 떠오르면서 이 종목 역시 수혜를 받았습니다. 또 어제는 경매 형식 기반의 오픈마켓 플랫폼 블랙낫을 선보인다고 밝히면서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기존 경매가 경매회사 주관으로 진행됐다면 이 플랫폼은 판매자가 직접 작품을 올려서 경매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미술품을 비롯해서 가구나 조명 등 수집가치가 있는 아이템을 거래합니다. 국내 리셀, 즉 재판매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는 만큼 이 부분 역시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이어서 갤럭시아 SM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기반으로 판권 사업과 마케팅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난 9월 NFT 업무 협약을 체결한 블록체인 전문 기업 갤럭시아 메타버스의 NFT 플랫폼 메타 갤럭시아가 정식 오픈했다는 소식에 어제장 주명받았는데요. 갤럭시아 SM과 갤럭시아 메타버스는 앞선 9월에 칸와 철인 3종 등 국가대표 관련 디지털 콘텐츠의 NFT 사업을 공동 수행한다는 목적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갤럭시아 메타버스는 지난 5월에 설립된 이후로 스포츠와 방송, 엔터 등 다양한 영역에서 NFT화할 수 있는 지식 재산권을 확보한 바 있는데요. 특히 스포츠에서는 국내 최다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오픈한 NFT 플랫폼 메타 갤럭시아는 큐레이션 기반으로 등록과 판매에 이어서 콘텐츠 품질까지 관리하면서 양질의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클레이 모두 거래가 가능하면서 NFT 유저들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자, 이에 따라 어제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흐름 이어갈지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초록뱀 미디어입니다. 콘텐츠 제작 기업인 이 회사와 NFT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중인 아레나 캐스트가 세계 최초로 우주항공 콘텐츠를 접목할 수 있는 NFT를 선보입니다. 글로벌 인터랙티브 스트리밍 기업인 아레나 캐스트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게임과 e스포츠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NFT 출시를 마친 상황인데요. 차별화된 메타버스 콘텐츠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 제휴로 초고화질 위성사진 데이터를 보유한 우주항공 스타트업 이 컨택의 콘텐츠 IP도 확보했고요. 이번 제휴를 통해서 메타버스와 연결되는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올 하반기부터 글로벌 유저들에게 다양한 NFT를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관련해서 계속해서 수혜를 받아 나갈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NFT 관련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오늘 요즘 뭐 연일 시장에 NFT 관련주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는 좀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고 저희가 좀 기준을 나눠볼 수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주식 관련된 어떤 기대감 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뭐 NFT 게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아직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이런 그 미래 성장성에 대한 종목을 선별하는데 가장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내재적인 어떤 실적과 또 성장성을 갖춘 그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더욱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투자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좀 안정적인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엔터테인먼트 업종들이 그런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에 또 본업인 또 오프라인 콘서트가 재개화되면서 또 NFT의 어떤 가상현실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성장성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업종들이 좀 주요한 변동성이 적은 종목으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게임 관련돼서는 NFT는 게임은 국내에서 아직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간다는 측면들 급등을 추격해서 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런 내재화와 성장성을 도로 갖춘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변동성이 적다는 건 본업도 잘하는데 NFT 사업까지 할 수 있는 네. 그런 종목들을 선정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성장성이 있는 사업들은 항상 이게 거품이 아닌가,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네. 두려움들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NFT 시장? 뭐 최근에 나온 기사들 보면은 뭐 거품도 있고 뭐 90년대에 뭐 후반 닷컴버블과 비슷한 양상을 네. 보일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여러 가지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또한 저작권과 소유권이 별개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허락 없이는 NFT 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단점보다는 어떻게 보면 많은 거죠. 또한 세금과 규제 문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한 정부에서 과연 가상자산의 범주에 NFT가 들어갈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뭐 없다고 밝히겠습니다만 뭐 세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상자산에 포함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인데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는 일단 가상자산 범주에는 속해 있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 건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 메타버스 시장을 필두로 한 가상자산의 어떤 세계들이 규제의 어떤 그런 합리성을 갖고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펴는가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NFT에 관련된 이야기들 들어봤습니다.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봤고요. 향후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익 구조가 생기기 때문에 세금 문제를 어떻게 또 해결할 것인가 이런 정부의 규제들까지도 좀 위험 리스크로 남아있다라는 점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팅크플로우의 강정훈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